리딩 버디 2 유닛 8 리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쭉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닛 8에서는 8에서는 전치사 앞제비시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앞제비시는 이름시 앞에 사용합니다. 앞제비시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텐데요.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시는 이름시 앞에 사용해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참 언제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디라든지 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제비시를 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my birthday 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my birthday 하면 내 생일이죠. 근데 이거는 무엇이라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나의 생일. 너는 무엇을 기다리니? 그랬더니 I'm waiting. My birthday. I'm waiting for my birthday. 나는 내 생일을 기다리고 있어.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다가 my birthday란 말에다가 on을 이렇게 붙입니다. on. on이 앞제비시인데요. 전치사인데요. on my birthday 하면 내 생일날에란 뜻으로써 무엇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이와 같은 on과 같은 애들을 on이나 in이나 at, of 그 다음에 또 about, under 이런 것들을 보고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을 보고.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대답을 앞제비시 전치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됩니다.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데요. 앞에 있는 이름 시를 뭐 해주기도 한다. 꾸며주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 칩시다. 그방 안에 있는 남자는 소녀는 나의 친구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보이는 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The boy 하고 in the room. in the room 하면 방 안에 있는 이란 말이죠. 그럼 the boy in the room이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란 뜻이고요. 암만 길어봤자 he죠, he. 그러면 he is my frien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In the room에 있는 보이가 내 친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the room이 이렇게 앞제비시 전치사 in을 붙여서 앞에 있는 보이를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떤 보이 그방 안에 있는 보이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서 이렇게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기도 하는 이렇게 앞제비시가 하는 일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제비시 전치사를 써서 만들거나 또는 어떤 시가 돼서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라고 하죠. 이름시를 어떤 보이 방 안에 있는 보이 이렇게 꾸며주는 어떤 시의 역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어떤 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그는 항상 신발을 집안에서 착용했다라는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줄좀 바꿀까요? 그래서 그는 항상 착용했습니다. He always wears. 오케이. 아, 착용했었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착용한다가 아니고 착용했었다라는 착용하다라는 wear 속에 did가 들어간 과거형 써야 되겠네요. He always wore. 그 다음에 the shoes를 그 다음에 그집 안에서 in the house 하든지 뭐 in 써도 되고요. inside를 써도 똑같이 뭐뭐 안에서가 돼요. inside the house. 그래서 그는 항상 착용했어요. He always wore 무엇을 the shoes를
그다음에 inside the house는 그집 안에서란 말이니까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앞제비씨 썼더니 그 집, 이거는 무엇이죠? 무엇, 무엇 그 집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그집 안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그집 안에서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런 말을 만들면 되겠죠. 그는 그의 신발들을 항상 착용했었니? 그 다음에 그집 안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where?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는 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그는 항상 착용했다. 그는 착용했다. 이게 누가다고. 그 다음에 하다시고 did죠. 그래서 did he always 하고 원래 모습 wear the sho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그는 신발을 항상 어디에서도 착용했었니? 그래서 어디에서라고 물어봤더니 where에 대한 대답이 inside the house 그집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제비씨를 붙였더니 전치사를 붙였더니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항상 착용했다. 누가 he가 뭐 했다? were 했다. were는 where의 과거형으로서 did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where did he always wear? 어디에서 항상 착용했었니? 신발들을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오케이.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말은 위스콘신에서 기억납니까? 오케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n Wisconsin.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People can't kiss. 그다음에 inside a train. 뭐 in a train 해도 상관없고요. In a train 또는 inside a train. 기차 안에서라는 말도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앞제비 씨가 붙어 있죠 전치사가. 그다음에 in Wisconsin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 붙여서 앞제비 씨 붙여서 이것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n Wisconsin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묻는 말안 만들어놨네요. 묻는 말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묻는 말이 되겠죠.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 할수 없나요? 기차 안에서. 오케이. 어느 동네에서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못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럼 in Wiscons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가다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니까 양념씨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하다씨 나오고, 그다음에 inside a trai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can't people kiss?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를 못해요? 어디에서라고 그랬더니 in Wisconsin, Wisconsin이라는 미국에 있는 동네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녀는 지금 욕조에 없다라는 말. 그러면 그녀가 없다. She 뭐야? She isn't. 그다음에 in the bathtub now 하면 되겠죠. She isn't in the bathtub now.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be 동사고요. 그다음에 그 욕조에라는 말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now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면 그 욕조에라는 말 듣고 싶으면 질문은 이런 말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니가 아니고 없니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없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그 다음에 isn't she now? Where is she now? 그녀 지금 어디에는 없나요? 그랬더니 그녀가 없다.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제비씨 붙여서 요거만 하면 무엇 욕조였는데 이걸 붙이니까 어디 그 욕조 안에 다 얘가 하는 역할이죠. In the bathtub now. Where isn't she now? She isn't in the bathtub now.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미스 김이 앉아 있는 중이야. 그 피아노 앞에. 미스 김이 앉아 있는 중이다. 미스 김 is sitting. 그 피아노 앞에. In front of the pian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n front of가 뭐뭐의 앞에 란 뜻이고요. In front of the piano 하면 그 피아노 앞에 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어디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미스 김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야? 그럼 In front of the piano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라고 묻기 시작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미스 김이 뭐 한다 앉아 있는 중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 동사니까 Where is Miss Kim sitt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Miss Kim sitting? 여기 마침표가 없어야 되고 소문자인데. 그래서 피아노 앞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어디에고요. 앞제비씨 in front of. 요게 앞제비씨 덩어리죠. 전체 다 덩어리고 요렇게 하니까 피아노 앞에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미스 김은 안만 길어봤자 쉬죠 쉬. 그녀가 앉아 있는 중이다를 그녀가 앉아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Is she sitting? Where is she sitting? Where is Miss Kim sitting? 했더니 Miss Kim is sitting. She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피아노 앞에.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야, 어머니. 자, 그림들이 있다. 벽 위에. 자, 뭐뭐가 있다. 표현 기억나십니까? 뭐뭐가 있단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뭐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pictures. 그 다음 그벽 위에, on the wall. There are pictures. 그림들이 있다. 그벽 위에, on the wall. 그벽 위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전치사 앞제비씨 on을 써서 만들었죠. 어디에, 그벽 위에. 뭐, 그림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가, pictures가 are, 있다. pictures are on the wall.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wall. 그벽 위에. 그러면 그벽 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림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On the w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가다. 누가 그림들이 뭐 한다? 있다. 그러면 묻는 말은 where are the There are pictur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떤 특별한 그림일 테니까, 더를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그 그림들이 있다. 벽 위에. 그랬더니, 그 그림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 pictur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The pictures. 앞만 길어봤자, day죠, day. 그래서 그것들이 있다. 벽 위에. 그것들이 벽 위에 있다. They are on the wall. 그럼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 그림들이 있다.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그 그림들이 어디 있니? Where are the pictures? 그 다음에 그 벽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다. 자, beautiful을 응용해서 이 표현을 할 건데요.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어떤 시니까 아름답다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죠. 자, 그럼 그벽 위에 있는 그림들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어떤 시죠? 어떤 그림들? 그벽 위에 있는 그림들. 어떤 식 길어지면 뒤로 가니까 the pictures 먼저 쓰고 the wall 하면 그벽 위에 있는 그림들이겠죠. 그벽 위에 있는 그림들. 앞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벽에 있는 그림들이 아름답다. 하나가 아름답다, 여러 개가 아름답다, 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림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그것들은 아름다워. They are beautiful.
그것들이 아름답다. They are beautiful. 벽에 있는 그림들이 아름답다.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 앞제비 시가 붙어 있는 덩어리는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인데 길어졌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했고요. 네, 여기서는 he is standing. 그는 서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stand 하면 서다인데 standing 하면 서 있는 중이 되겠죠. 서 있는 중. be 동사랑 붙여서 서 있는 중이다. behind the cake. behind the cake의 뜻은 그 케이크 뒤에란 뜻이죠. 그 케이크 뒤에란 뜻이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앞제비시 behind를 써서 전치사 behind를 써서 그 케이크만 있었으면 무엇인데 behind the cake 하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behind the cak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he standing? 그는 어디에 서 있는 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he standing? He is standing behind the cak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she is sitting. 그녀가 앉아 있는 중이다. In front of the piano. 피아노 앞에. 이거 피아노 앞에란 뜻이니까 피아노, 더 피아노만 하면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in front of the piano 하니까 피아노 앞에 라는 뜻이 됐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죠. Where is she sitting?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balloons are 풍선들이 있다 이러고 있죠.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뭐 이다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겠죠. 왜냐하면 on the wall의 뜻이 그벽 위에란 뜻이니까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면 어디 어디에 이다겠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겠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어울리죠. 여기서는 풍선들이 있다. 풍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데이랑 어울리는 건 are죠. 그것들이 있다. They are. 풍선들이 있다. Balloons are. 어디에? On the wall. On the wall.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풍선들 어디 있어니까 where are balloon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are balloons? 풍선들 어디 있어? Balloons are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어. 그다음에 there are gifts. 선물들이 있다 이러고 있죠. 선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여러 개.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있다라는 표현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쓰고 있죠. There are gifts. 선물들이 있다. In the box.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선물들이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he always wore. 그는 항상 착용했다. shoes. 신발들을 집 안에서니까 inside the house지. on the house. 집 위에 올라가서 집 위에서 신은 건 아니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제비시 전치사 inside를 썼네요. Did I step in the dog do? 내가 밟았니? 말이죠. Did I step? step이 하다시로 쓰면 밟다라는 뜻이 있죠. 밟다. 그럼 내가 과거에 밟았었니? 그 다음에 어디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in the 전치사 앞제비시 in 써서 in the dog do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는 in Wisconsin이겠죠. in Wisconsin에서는 people can't kiss. 사람들이 키스할 수가 없다. inside the train.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전치사 앞제비시 inside를 썼죠. 그 다음에 she isn't. 그녀가 없다. 어디에? in the bathtub now. 지금은 욕조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in the bathtub 계속해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Miss Kim is sitting. 김씨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는 중이다. 피아노 앞에니까 in front of the piano.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어디 앞이니까 in front of죠. 그 다음에 are there balloons? 풍선들이 있니? 벽 위에니까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벽 위에 어디에? on the wall 벽 위에.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wear. 너는 착용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너는 착용 입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In the pool 하면 수영장에서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you should wear a swimming suit겠죠. 수영복이겠죠. You should wear a swimming suit. 너는 착용해야만 돼. 무엇을? A swimming suit. 어디에서? In the pool. 그다음 I was sad. 난 슬펐었다. 이러고 있죠. 나는 슬펐다. was는 am의 과거형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난 슬펐어. Because I lost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을 뭐 하게 되어서? 잃어버리게 되어서. I lost. 난 잃어버린다. 나의 친구들인데 그 앞에 because 붙였으니까. Because I lost my friends.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잃어버려서. 이런 뜻이고요. I wash. 난 씻긴다. My dog. 나의 개를 in the bathtub. 욕조에서.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점치사 in 했었죠. I wash my dog. 난 개를 씻겨. In the bathtub. 욕조 안에서. 그 다음에 they wear겠죠. 그들이 입는다. Pretty dresses. 예쁜 드레스들을. 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그가 개똥을 밟으니까 he steps in the dog 두고 했고요. 언더는 뭐뭐 밑에란 뜻이죠. 개똥 밑에 밟진 않겠죠. In the dog do. 그 다음에 a singer is singing.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사람들 앞에서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in front of people. A singer is singing.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다음, people should not kiss. 사람들은 키스해서는 안 된다. 기차 안에서죠. 그래서 inside a train이지. behind는 뭐뭐 뒤에니까 아니겠죠. 기차 뒤에서 키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inside a train. 기차 안에서 뭐뭐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여자아이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있죠. The girl is. 여자아이가 있다. In the bathtub. 욕조 안에.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live. 나의 여자 형제와 내가 산다. 한국에서란 말 만들고 싶단 말이죠. 한국에서. 그러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in을 써서 in Korea.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국에서는 영어로 in Korea 하면 되겠죠. My sister and I live. 나의 시스터와 내가 살고 있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번에는 I can't sing 하고 있네요. 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난 노래 부를 수 없다. 나는 노래 할수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 뭐겠어요? 앞에서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긴장돼. 그럼 I can't sing in front of many peopl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balloons are 풍선들이 있다. 풍선들이 있다. 벽에 붙어 있죠. 그벽 위에 하면 되겠죠. 그벽 위에. 뭐뭐 위에 붙어 있으면 뭐더 월? on the wall이죠. balloons are 있다. 어디에? on the wall. 벽 위에. 다음, you should not eat.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Oranges. 오렌지스를. 오케이. 어느 동네에서?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만들란 말이죠.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싶으면 in California 되겠죠. You should not eat oranges in California. 오케이.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해봐라. 자, Tim was happy. 팀은 행복했었단 말이죠. 팀은 행복했다. Because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때문에란 뜻이고. 그러면 팀이 행복했던 이유가 여기에
읽어보면 나오겠죠. 읽어보고 팀이 행복했던 이유를 찾아서 A, B 중에 고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hoose, 골라라, 선택해라. The words, 단어들을, 그 the words, 단어들을. For the blank, 뭐를 위해서? 그 빈칸을 위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라. Without socks의 뜻은 양말 없이죠. 양말 없이. With his girlfriend는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위에 걸 읽으면 되겠네요. 자, last week, 지난주에 팀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팀이 우승했다. 가장 냄새 나는 신발 대회에서. 팀이 이제 말하는 거죠. I tried my best. 전 최선을 다했어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He said. 팀이 말했다. 그가 말했다. He wore the shoes. 대신 왔죠. The shoes. 그가 신발을 신고 다녔다. Everywhere. 모든 곳에. 보겠습니까? 양말 신지 않고서였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without his socks였죠. Without his socks. Without socks. 됐습니까? Okay. Inside the house. 집 안에서도. At the beach. 해변에서도. He stepped. 그가 밟았다. 어디를? In dog do. 개똥을. He also did not wash. 그는 또한 씻지도 않았다. His feet. 발을. Yuck. Whack.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다. To win the contest. 이번에는 네 가지 뜻이죠. To 뒤에 하다시 오면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중에서 그는 행복했다라는 말. He was happy랑 붙어 있으니까 To win the contest 해서겠죠. 우승하게 되어서. But, 그러나, he lost his friends. 그는 친구들을 잃어버렸다.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팀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contest죠. 그가 he won the contest 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와 함께가 아니고 양말 신지 않고였죠. He wore 그가 입고 다녔, 착용했다. The shoes를 모든 곳에 without socks. 양말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